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소위 사도 바울 코스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지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선교했는가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 보는 그러한 순례의 길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넓디 넓은 튀르키예, 즉 터키 지역이죠. 이곳을 사도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그 중에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2000년 지난 지금은 폐허가 유적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도 인상적이었는가? 광활한 로마 제국, 그 가운데서 수도 로마와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위용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80억이 넘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 1세기에는 인구가 전 세계 통틀어 봤자 1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1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도시에 20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도로도 그래요. 지금 봐도 아주 멋지게 도로가 잘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사 건데, 예, 저 도로를 저도 걸었었어요. 쫙 걸으면서, 야, 2000년 전의 도로가 이렇게 정말 견고하게 잘 완성이 되어 있다니. 아, 놀랬습니다. 또 한 번에 2만 명 넘게 들어가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 내내 계속해서 운동 경기, 또 연극, 그리고 검투사들의 대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베소 시민들이 열광을 했던 그러한 장소. 여기는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마이크 시스템이 딱 꺼져버리면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도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야외 공간이에요. 원형 경기장. 설계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스피커 시스템이 없어도 아이 바람에 실려가지고 그냥 조곤조곤 두 사람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자 끝에서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공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이 성지순례팀이 바울의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젖어가지고요, 여기서 찬양을 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아 이러면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외국인들도 야 저 코리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네, 아는 사람들은 또 알잖아요. 그냥 함께 이렇게 와가지고 흥얼흥얼 자기들도 따라 부르는 아주 이러한 참 특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발달한 도시였는가 하면 그 오래전에요, 벌써 공중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칸막이는 없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더 놀라운 것은요, 수세식입니다. 수세식. 2000년 전에 수세식. 어떻게 가능하냐? 저 밑으로요, 수로를 끌어와가지고 물이 늘 상시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니 용변을 보고 나면은 그것이 다 물에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자동으로 되는, 아 이러한 놀라운 문명이 이미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당시 에베소는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데미의 도시. 이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이애나라고도 하죠. 풍요, 다산, 미의 여신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름답고도 아주 음란해 보이는 여신상, 이걸 섬기면서 동시에 여러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화의 신들을 부지기수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부지기수로. 오죽했으면 아데미 신전을 저 유명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크기의 4배에 될 정도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지금 저 그림은요, 뼈대가 남은 그 아데미 신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역사가들은 저 아데미 신전을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이다.
그 안에는요 성전 장녀들이 수천 명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나서는 성전 장녀들과 매춘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절과 12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는가를 지적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게다가 에베소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듯이 많은 무속인들과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고 부적을 팔고 마술 도구들을 그냥 늘 사용하는, 이게 생활화되고 문화화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데미 숭배를 위해서 지중해 이곳저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숙박업과 요식업과 매춘과 신상 제작업 등이 이게 뭐 그냥 활황을 늘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부요가 이 도시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아데미 신전은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 최고의 은행 노릇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8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잠깐 들러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선교여행 때는 아예 이 에베소에 눌러앉아버립니다. 2년 이상을 매일마다 끊임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인들을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그가 보내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냥 여러 가지 방언이 터져나오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놀랍고 오묘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그 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기적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듣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있습니다. 이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거든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가지고는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너를 명하노니 쫓겨나갈지어다. 아 그러면 막 그냥 바울이 했으면 막 개거품을 물고 막 그냥 발광을 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날뛰면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두들겨 패고 옷을 찢어발기고 떡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 일이 큰 증거가 돼가지고요 바울이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가지고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마술에 빠져있던 마술사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예수께 나오게 되어서 이 마술 책들과 마술 도구들, 뭐 부적 같은 것들을 산더미와 같이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불태워버린 마술 도구들의 값이 얼마냐? 성경에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2억 3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자 우상 제작업으로 큰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경각심을 가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그 에베소의 모든 우상 제작업자들을 둘쑤셨습니다. 저 바울이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능욕하고 신성 모독을 한다. 또 그의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 업이 천박해지는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그 소리 듣고 분노한 우상 제작업자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 데모가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나중에 온 에베소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까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두 시간을 동안 데모하고 소리를 질러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아, 이런 혹동과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신변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선교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다 밀레도라고 하는 것으로 부릅니다. 지난 2년 동안 에베소 목회 기간에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목회에 헌신을 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1절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단이에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부탁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와 더불어 교회에 이단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던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을까요? 끊임없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염려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에베소 교회에 내가 없는 이 상황 속에 이단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 저들이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닐까? 둘러싸고 있는 에베소의 음란 방탕의 문화 가운데 저들이 빠져든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도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이 서로 간에 갈등하면서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진 그러한 비극은 벌어진 것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런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팔과 다리 등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 혹 이 연합이 깨어져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서로 간의 분열이 이루어지면 겨우겨우 지금 하나로서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연합해 있는 에베소 교회, 그것도 주변의 아데미 우상숭배와 마술이 들끓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인 에베소 지역에 악령 가득한 이 도시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쫙 깨지고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도 교회론을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이것이 제가 에베소서의 총 주제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3장은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교리를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특별히 6장은요, 에베소는 마술이 횡행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어둠의 영, 그렇게 역사가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들 에베소 교인이여,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편지를 쓸 때는 언제나
1절에 나온 양식 그대로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군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 이것이 바울의 특징 중에 특징이구나, 이 한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음성 듣거나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할 때는 언제나 이 문장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나요? 짜장면.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짜장면 집에 가면서 또 드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제가 대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형님 한 사람이 이 짜장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그거 아냐? 짜장면이라고 다 똑같은 짜장면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먹는 짜장면이 다르고 부자가 먹는 짜장면이, 똑같은 짜장면집에서 먹어도 그거 다른 거야. 이거 웬 개똥철학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실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짜장면은요, 눈물 젖은 짜장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없으니 그 짜장면밖에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먹으면서 슬픈 거죠. 부자가 먹는 짜장면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짜장면집에서 똑같은 짜장면 시켜서 먹어도 그는 식도락의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오늘 그거 그냥 먹고 싶으니까 짜장면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유가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겪고 똑같은 상황 처에도요,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릅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천만인이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꿋꿋하게 앞길을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랬습니다. 평생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맞았다, 세 번 파선을 했다, 강도 부지기수로 만났다, 엄청나게 굶주렸다, 심지어 돌에 맞아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말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납니다. 학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는 그 과정 통해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그의 영혼이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삼층천을.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는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웬만하면요, 아휴,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이랑, 이제 그만하자, 못해먹겠다 이렇게 말할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전진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굴의 정신을.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사도의 사명을 받은 것은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과 사명을 받았기에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믿음 역시도 이것이 아닌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인생을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재밌는 말이 뭐냐면 태어난 김에 산다. 태어난 김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무슨 목표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땜빵으로 살아가요. 그저 생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기력하고, 그러니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요즘처럼 묻지마 범죄까지도 일으키는 것이죠. 얼마나 파괴적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덮여있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 절대로 없는 겁니다. 비록 인생의 고달픔이 있고 괴로움으로 눈물 짓는 순간 찾아오지만 그 상황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욥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요셉의 고난이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고난이 그들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다운 신앙인격의 사람들로 변화시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요, 많은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요 부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미워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증오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를 갈아요. 원수처럼 여겨요.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용납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냉담과 분노의 말 대신에 우리는 사랑의 말을 점점 할 수가 있고요, 용서의 말을 점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확신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행불행과 방향을 가르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덮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구석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첫 구절에서 수신인을 아주 흥미롭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 제목과 같이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세상 무엇입니까? 하나의 세상은 에베소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지역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에베소 지역을 정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아데미 신전이 불이 나가지고 전소합니다. 완전히 잿더미. 어쩌면 알렉산더가 불을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알렉산더가 이 에베소 시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의 위협과 업적이 새겨진 비문을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한 곳에 세워준다면, 그런 영광을 내게 허락해준다면 내가 이 신전을 재건하는 비용을 전부 다 내가 되겠다.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노했습니다.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시민들은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짓자. 남 도움 필요 없다.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의 신전을 짓자. 자기들의 돈 내고
자기들의 땀 흘리면서 바울 시대의 그것과 같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상숭배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살면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우상숭배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또 매춘과 술취함과 부도덕함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마술이 횡행하는 곳입니다.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어둠이 꽉 들어찬 곳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가장 거룩하며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크리스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불신 세상입니다. 저마다의 욕심과 저마다의 인생의 목표와 쾌락과 유혹 많은 세상, 우리는 여기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세상, 이 믿음의 영적 세상 가운데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불신 세상은 우리에게 불신 세상의 룰과 법칙을 따라 살아가라고 강요합니다. 그것만이 뒤처지지 않는 길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거 따라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야. 불신 세상의 길은 좋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만 합니까? 어느 세상 룰과 법칙을 따라가야 하나요? 대답은요, 교회됨에 있습니다. 교회됨.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모임,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구별되어 교회가 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해가지고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하시는 장교 부인에게 실비를 내고 그룹으로 영어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 방문증을 받아가지고 미군부대 용산에 있는, 지금 뭐 딴 데로 옮겼지만 용산에 있는 미군부대로 탁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미군부대는 미국이었어요. 그 안에 모든 교통표지판 다 미국식이고, 그 안에 모든 상점들 다 미국식이고, 그 안에 건축 양식 다 미국식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미국 방식, 미국 양식 그대로 거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미국이었던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아주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후에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장로 선거 후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번에 준비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추천서입니다. 여러 가지 뭐 11조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뭐 인격과 뭐 이런 것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추천서였습니다. 두 가지의 추천서를 받아오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배우자의 추천서를 받아오세요. 다른 하나는 집 밖에서 불신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 중의 한 분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왜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의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야, 저 사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발에 불이 붙도록 막 이리저리 막 뛰고 막 애쓴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인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덕을 끼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물론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물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 그 과정, 그 치열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도 우리들은요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장로님이 돼야 된다면 그분은 그곳에서도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불신자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불신자도 야 저런 분은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지도자 되면 좋겠어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소위 따로 국밥 신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불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아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죄가 가득한 에베소, 우상숭배와 음란과 방탕이 가득한 그 에베소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눈물 싹 빠질 수도 있어요. 에베소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힘들고 손에 많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 다름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나는 구원에 대하여 내가 구원을 위하여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평화를, 평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은혜의 결과요 은혜는 평강의 원인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우리의 믿음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평강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평강 맛보는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믿음의 문제들,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려고 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때로는 힘겹고 버겁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반드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자꾸 불신 세상의 방법을 붙잡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성도님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백만인 천만인이 펑펑 넘어져도 그분은 버떡 서 있습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고 얼굴이 시커멓고 핏기가 다 그냥 빠져나갔는데 싱글벙글하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 미소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길로 꿋꿋이 행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그가 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생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주관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 곳 모두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너무 버거울 수 있고 우리 부족하지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격려와 도전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